아직은 슬픔을 잊자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슬픔 속에서 제주가 꿈꿨던 내일을 함께 열자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와랑와랑TV의 진행을 맡은 직원보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성홍입니다. 네, 자, 뭐 오늘 음악이 이렇게 좀 깔리면서 얘기하다 보니까 또 좀 더 차분해지긴 네. 하는데 자, 올해 4.3 72주년을 맞는 해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 또 남다른 의미가 있긴 한데 또 매월 그 4월이 되면 네. 이렇게 마음이 확실히 좀 이렇게 좀 숙연해지는 느낌이 좀 들어요. 그렇습니다. 네. 꽃이 피고 봄이 완연한 4월이지만 또 제주에는 또 가장 슬픈 달이기도 하죠. 언제 끝날지 모르는 슬픔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 4.3은 상생과 화합을 향해서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오늘은 4.3과 관련된 내용들로 저희가 준비를 했는데요. 4.3의 현재는 어떤지, 앞으로 미래는 어떻게 또 나가야 될지 우리가 고민하고 기억하는 시간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저희가 프로그램 시작하기 전에 잠시 저희 출연진들과 함께 네. 잠시 추모하는 시간을 갖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온라인 추모관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네. 헌화도 하실 수 있고 또 추모글도 남기실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의 또 많은 참여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오늘은 4.3 관련 내용으로 꾸며드릴 텐데 좀 너무 무겁기보다는 우리가 4.3에 대한 어떤 생각이나 또 희망 또 이렇게 미래를 좀 같이 고민하고 얘기를 나누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요. 지금 이제 유튜브 라이브로 들어오신 분들도 이러한 내용의 댓글로 함께 참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벌써 뭐 들어오신 분들 계시네요. 네, 이미 네. 들어와서 지금 방송을 보고 계신 분도 그렇습니다. 계시네요. 인사를 벌써 시작해주고 계시고요. 네. 네. 웅꾸꾸님 그리고 뭐 김한희님 감사드립니다. 계속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지금 TV로 보고 계시는 분들은 녹화 방송을 여러분 보고 계시는 겁니다. 유튜브 라이브 했던 것을 저희들이 잘 편집해서 이제 네. 방송으로 나가고 있는데요. 매주 금요일 저녁 6시 25분에 여러분 또 TV를 통해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김영찬 리포터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네. 뭐 사실 제주에서 4.3과 연관이 안 된 가족은 없다라고 그렇죠. 봐야 될 정도로 네. 그만큼 또 희생자나 피해가 컸기 때문에 그럴 것 같은데. 네. 자, 오늘 그러면 4.3과 관련된 내용으로 좀 준비를 하셨다고 들었는데 네. 첫 소식은 어떤 내용이죠? 네. 4.3에 이제 대한 얘기를 네, 이제 잘 모르시는 분들도 물론 계실 것 같아서 저희가 좀 알기 쉽게 좀 풀어봤습니다. 대한민국 현대사에 있어서 씻을 수 없는 비극인 제주 4.3은요. 1947년 3월을 시작으로 1954년 9월까지 약 7년여간에 걸쳐진 사건이었습니다. 무장대와 토벌대 간의 무력 충돌과 진압 과정에서 무고한 주민들이 희생이 됐고요. 4.3 진상보고서 추정 약 2만 5천에서 3만 명 정도가 희생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당시 제주 인구의 한 10분의 1 정도에 해당되는 숫자니까 정말 얼마나 많은 피해가 있었는지 짐작이 가실 겁니다. 여기에 뭐 물적 피해는 말할 것도 없고요. 세대를 넘은 연좌제까지 4.3으로 제주섬은 오랫동안 고통을 받아야 됐습니다. 누구도 쉽게 말할 수 없었던 4.3의 진실. 하지만 진상규명은 군사 독재 정부에서는 쉽게 외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렇죠. 뭐 진상규명의 역사 얘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게 사실 그 순이삼촌. 순이삼촌. 예, 현기영 네. 작가의 이 네. 순이삼촌을 빼놓을 수가 없죠. 네. 이제 금기시됐던 이제 4.3에 대한 진실규명의 물꼬를 트게 한 것은 바로 아까 금방 말씀해 주셨던 문학작품 이제 순이삼촌이었습니다. 1979년에 발간된 네, 현기영 작가의 순이삼촌은 북촌 너분승의 학살 사건을 다뤘습니다. 이 소설은 그동안 금기시됐던 4.3의 참혹성 그리고 그 후유증을 정면으로 다뤄서 충격을 주게 됐죠. 소설집이 발간된 직후 현기영 작가는 군사정권의 정보기관에 끌려가서 모진 고문을 좀 받아야 했고요. 소설집은 판매 금지가 됩니다. 네. 하지만 이런 핍박을 좀 받게 되자 순이삼촌은 대학가에서 더욱 유명해지고
복사본이 진짜 불티나게 팔렸다고들 합니다. 네. 사실 그 80년대 민주화 항쟁 시기에 네. 제주 지역에서는 민주화뿐만 아니라 그 4.3 진상 규명을 위한 운동들도 많이 펼쳐지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제주 지역 대학과 그리고 또 시민사회 단체는 1987년 6월 항쟁 이후 4.3 진상 규명을 위한 운동에 나서게 됩니다. 이 운동의 성과로 1989년 4.3 연구소를 설립하게 되는데요. 당시 설립 준비위원회 위원장이었던 현기영 작가는 설립 취지를 이렇게 밝힙니다. 정말 지금도 가슴에 와닿는 네. 말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4.3 진상규명 역사에서 다랑시굴은 정말 빼놓을 수 없는 역사의 한 페이지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1991년 12월에 4.3 연구소는 구좌읍에서 조사를 하던 중에 세와리의 민보단장이었던 오아무개 씨로부터 다랑시굴에 대한 얘기를 듣게 됩니다. 이를 바탕으로 1992년 구좌읍 다랑시굴에서 11구의 유해가 발굴이 되는데요. 당시 4.3의 참혹함을 도내외에 알리는 계기가 된 아주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네. 뭐 87년에 이제 우리가 민주화 이후에 이제 추모제를 네. 뭐 계속해서 이제 열게는 됐는데 아무래도 이제 4.3이 이렇게 이념적으로 이렇게 움직이다 보니까 네. 또 그걸 그렇게 이념적으로 만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지금처럼 국가 주관의 이 추모 기념일까지 오는 과정에서도 정말 우여곡절이 많았잖아요. 네. 1990년대 초까지만 해도 이제 반공 성향의 이제 희생자 유적회 위령제 그리고 시민사회 단체 중심의 4.3 추모제가 양분되어 치러졌었습니다. 네. 근데 이를 합동으로 이제 치를 수 있게 된 데는 도의회의 역할이 좀 컸었어요. 1993년 3월 이제 도의회 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합동 위령제 중재에 나서게 됩니다. 이런 노력으로 1994년 3월이 되어서야 합동 위령제 개최에 전격적으로 합의하게 되면서 결실을 맺게 된 거죠. 그렇죠. 네. 참 오랜 세월이 오랜 시간이 또 필요했었고요. 네. 사실 이런 그 화해와 상생을 위한 도민사회 힘겨운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추념식 공행까지 네. 이룰 수 있었고 4.3 진상규명에 있어서 가장 드라마틱한 장면은 바로 고 노무현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네. 국가의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했을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때 2006년이었죠. 그렇습니다. 네. 많은 피해자들과 유가족분들이 그래도 많은 위로를 받았던 그런 네. 또 역사의 한 순간이었죠. 네, 맞습니다. 근데 그 이전에 조금 중요한 게 더 있습니다. 네. 고 김대중 전 대통령 재임 시절은 이제 2000년 1월 드디어 4.3 특별법이 개정이 됩니다. 이후 속도를 내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참여정부 시절인 2003년 4.3 사건의 진상을 담은 대한민국 정부의 공식 보고서가 확정이 되고요.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은 이를 토대로 4.3이 국가 권력에 의한 대규모 희생이었음을 인정하고 공식 사과하게 됩니다. 대통령이 나서서 사과를 해주니까 야 내가 이제 눈을 감을 수 있을 것 같다. 그동안에 한이 풀린다. 이런 말씀까지 하셨었거든요. 네. 당시에. 저는 위원회의 건의를 받아들여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대통령으로서 과거 국가 권력의 잘못에 대해 유족과 제주도민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사과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이제 아직도 갈 길이 진짜 멀고 먼데 4.3의 이제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노력은 아직도 현재 진행형입니다. 최근에 이 4.3 특별법이 개정안이 통과되지 못하는 걸 보면서 과연 제주에 봄이 오고 있나 이렇게 또 반문을 하신 분들도 좀 계시긴 하거든요. 네. 아직도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못 넘고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4.3 특별법 전부 개정안은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 100대 과제에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기존 4.3 특별법이 4.3에 대한 진상조사와 누가 피해자인지를 밝히는 법이었다면 개정하는 거기에다가 이제 피해 보상의 근거를 만드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이해하기 쉬우실 겁니다. 자, 뭐 특별법에 대한 아직도 기대를 갖고 계신 분들은 일단 4월, 5월에 있을지도 모를 네. 임시회에서 여야가 힘을 합쳐서 이 특별법 개정안을 꼭 통과시켜 주길 그런 바람을 갖고 있는데 4월, 5월 임시회에서 좋은 소식이 좀 들리길 기대해 보겠고요. 첫 소식 잘 들었습니다. 다음 소식도 계속 진행해 볼까요? 다음 소식은 어떤 소식인가요? 네, 다음 소식은 사상 초유의 네. 온라인 계약이 4월 9일부터 이루어집니다. 이게 그렇습니다. 참 네. 진짜 헛웃음부터 나오는데 현재 그 제주도 교육청은 학교별로 학생들의 PC 보유 여부와 인터넷 현황에 대한 실태 조사를 마친 상태라고 합니다. 네,
사실 지금 온라인 계약을 두고도 뭐 처음 있는 일이긴 하지만 의견도 네. 굉장히 좀 분분한 상태고 그렇죠. 이게 시스템이라든가 준비가 과연 잘 돼 있는가 네. 이런 그 질문들, 네. 의문들을 지금 학부모님들이 많이 제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 지금 온라인 시범 강좌를 진행하고 있는 학교가 있는데 바로 제주 중앙여고입니다. 어제 온라인 시범 강좌 브리핑이 있었는데요. 담당 선생님 연결해서 저희가 자세한 내용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주 중앙여고의 수학교사를 맡고 계신 고3 담임이신데요. 민상진 선생님이십니다.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요즘 저 교육 현장에서도 참 이 당황스러운 상황들이 많이 발생이 되어서 계약이 연기되고 그래서 지금 많이 당황스러운 그런 상황이시죠? 예, 저희도 계약이 연기되는 경우는 처음 겪어보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아이들이 빨리 보고 싶으신가요? 어떠신가요? 아, 항상 저희 3학년 교무실에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네. 네. 아, 지금 이렇게 되는 것보다 빨리 계약을 해서 애들을 네. 보는 게 낫겠다는 얘기를 그렇죠. 가장 많이 하세요. 그 네. 지금 이제 온라인 수업을 이제 준비하면서 시범 운영 중에 있으실 텐데요. 어떤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예, 저희 같은 경우는 학교 내에 따로 J-Study라는 사이트를 만들어서 네. 예, 거기에 이제 방송 링크를 연결시켜 놨고요. 그걸 통해서 이제 유튜브에 접속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예, 그리고 출석은 그 저 사이트에 로그 기록이 남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이제 출석을 확인하고 있는 네.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이 수업안도 새로 짜야 되고 이제 모든 게 좀 약간 실험적이지 않으신가요? 예, 기존의 수업과는 좀 달라져야 될 부분이 너무나 많아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준비하는 것도 참 오래 걸렸었고요. 그리고 실시간으로 애들의 반응을 확인할 수 없으니까 수업 진행하는데도 어려움이 있긴 있더라고요. 네. 네. 저희가 지금 채팅창에 문자를 받고 있는데 댓글에 선생님 사진 크게 볼 수 없나요? 잘생기신 것 같은데 라고 이런 게 들어왔거든요. 선생님은 좀 본인이 잘생기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아,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아, 그런가요? 네. 조금 전에 아까 그 선생님 사진 키워달라 해서 저희 제작진이 네. 사진을 아까 저희 얼굴보다 더 크게 한번 네. 키워서 우리 민상진 선생님 얼굴이 아주 크게 나왔었습니다. 이름이시네. 네. 네. 내일 전화 많이 받으실 것 같아요. 지금 댓글창에 윤우님 닮았다고 윤우님이랑 유재석 씨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혹시 그런 얘기 혹시 그런 많이 얘기 들으시나요? 학교 때마다 학교 학생들한테 되게 많이 듣는 것 같아요. 아, 아니 아주 비슷하시더라고요. 네네. 안경 쓴 것까지. 네네. 그럼 혹시 별명도 메뚜기? 메뚜기보다는 예. 네. 아니 그런 별명을 유산슬 뭐 이런 얘기들이 네. 나오고 있는데 아 이렇게 전화 인터뷰하는 선생님 사진까지도 좀 굉장히 유심히 그러니까요. 보고 계셔서 네네. 야 우리 지금 이 라이브 보시는 분들이 얼마만큼 지금 학생들이 네. 좀 들어와서 선생님 사진이라도 좀 먼저 봤으면 왜냐하면 지금 계약을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생님 얼굴을 지금 못 본 상태잖아요. 예. 지금 이제 고3 담임이신데요. 우리 고3 수험생들도 그렇고 또 학부모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이 좀 불안해하실 것 같습니다. 우리 고3 담임으로서 우리 수능을 준비하고 있는 우리 고3 수험생들과 부모님들께 걱정하지 말라고 좀 안심될 수 있게 선생님이 좀 한 말씀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들이 처음부터 이 시간을 어떻게 쓰는가 또 학습 계획만 제대로 지켜가고 있다면 평소와 다름없는 생활과 오히려 더 다양한 것들을 준비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는 시간이니까요. 이런 시간에 좀 더 활용을 잘 해보는 것이 앞으로 수능이든 수시든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모두가 또 함께 이겨나가야 할 지금 아주 어려운 상황인데요. 우리 선생님들도 그렇고 학생들도 그렇고 이럴 때일수록 서로 최선을 다해서 잘 현명하게 이겨나가기를 네. 다시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고생 많으셨고요. 전화 연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그 사이에 또 댓글들이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우리 수험생들 화이팅이라고 보노님이 보내주셨고요. 조는 학생도 알 수 있나요? 네, 현윤수님 보내주셨는데 네. 제가 알기로 그거는 좀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오늘 그 특별 퀴즈가 준비되어 있다고. 특별 퀴즈. 네. 퀴즈. 혹시 그 아마 들어보신 분들 계신데 몰라구장. 몰라구장. 예, 몰라구장. 이게 네. 무슨 롤러장이 아니고요. 네, 자, 제가 몰라구장인데 네. 잠깐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4.3 당시에 이분의 이름에 얽힌 아주 유명한 일화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경찰이 와서 물으면 나는 귀가 어두워서 듣지 못하니 모른다. 네. 종이에 적은 명단을 보이면서 물으면 나는 눈이 어두워서 안 보인다. 또는 글을 난 못 읽는다. 그래서 이분이 마을 청년들을 여러 명을 살려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진짜 안 보이고 못 들은 게 아니라 그렇죠. 그러니까 진짜 그냥 모른 척 하려고 하신 거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 그럼요. 예, 예. 그래서 청년들을 살리기 위해서 다 몰라, 다 모른다. 네. 난 모른다. 그래서 모든 걸 모른다라고 해서 몰라, 몰라 구장. 구장은 예. 현재의 마을 이장 같은 그렇죠. 직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예전에 그 토벌대가 마을에 가서 구장들에게 주민들의 성향을 물어보고 아, 저 사람 어떤 사람이야? 예, 학살의 근거로 삼기 위해서 그랬을 때 요 몰라 구장 이분은 이렇게 모른다고 했던 거죠. 사실 검색하면 뭐 금방 나오긴 합니다만 네. 이 내용을 처음 듣는 분들에게는 이분의 이름을 알기가 쉽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야, 벌써 정답이 올라오고 네. 있어요. 올라오고 있나요? 네네네. 정답 김영찬. 저 누구죠? 누굽니다. 아, 그 아까 그 마늘님이에요. 네. 저희 이름은 다 나오는 것 같아요. 네네네. 네. 지금 정답 막 올라오고 있어요. 네. 김성홍도 있어요. 정답. 네. 김성홍. 네. 지금보도 있고. 네. 아, 정답을 밝혀도 됩니까 지금? 아 정답을. 아 지금 밝혀도 됩니까? 나왔네요. 나왔네요. 나왔네. 신흥리의 구장 김성홍 구장입니다. 대단하신 분이에요. 저는 굉장히 지금 이름만 같은 것만으로도 굉장히 저는 지금 가슴이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우리 제작진이 허를 노렸네요. 네. 진짜. 그렇죠. 거기서 김성홍이란 이름이 나올 거라고 본인은 생각하셨습니까? 저도 몰랐어요, 진짜. 네. 아, 전 이것 때문에 공부를 정말 네. 더 해봐야 될 생각을 하는데요. 네. 세 분에게는 또 저희들이 소정의 선물을. 자, 어쨌든 오늘 우리 와랑와랑 시사 김영찬 씨와 함께 네. 또 사삼 얘기부터 시작해서 또 인터넷으로 이제 우리 강의한다는 내용들까지 쭉 봤습니다. 네. 그리고 몰라 구장 김성홍 씨에 대해서도, 네. 아, 김성홍 구장에 대해서도 알게 됐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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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뭐 좋은 소식 감사드리고요. 네. 네. 다음 주에 또. 좀 더 밝은 소식으로 네네네 뵙도록 하겠습니다.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다음은 좌영국 씨 만나는 시간인데 특별한 만남을 하고 오셨다고 합니다.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이 자리에서 제가 살아온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것이 너무 영광스럽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고완순입니다. 고완순 삼촌을 만나기 위해 북촌리로 향했습니다. 먹을 간식도 간단히 챙겼는데요. 아유 삼촌 계실까?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삼촌. 아이고 시그형 잠도 가던데. 나 우리 곱다컬 우리 삼촌하고 지실 먹재. 네. 지실 먹재 쌈을 삶아 왔습니다. 지실도 큰큰한 걸로. 큰큰한 걸로. 이 보리빵도 가져 왔지. 들어오세요. 예예예예예. 아이고 진짜로. 감자와 보리빵을 보니 어르신은 옛 생각이 물씬 피어오르 지나봅니다. 그 옛날 생각이 다시 돌아와 버름신의 생각이 나. 상했던 이거 하나 제사 때 얻어먹자 하면 하나 털에가 안 오거든. 반쪼가리. 먹을 것이 없어갖고. 감자와 상해떡도 기여하던 시절 사삼은 삼촌에게 지독한 배고픔의 기억이기도 한데요. 제주도에 이 사삼 피해자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무슨 유독 이 동네만 무슨 이 동네만 보다 여공도 많은지. 선거 오는 뒤 이승만 대통령 때 국회의원 뽑는데 이제 남과 북이 한 대로 하자 김구 선생님은 그랬다 하고 제주도에는 선거 인원을 다 안 쳐버렸다 하더라고. 그랬는데 거기에 이제 우리 북촌 사람들이 끼어들게 된가 봐. 선거를 안 해보니까 너네는 빨갱이들이다. 네. 의심을 막 받는 과정에 군인 두 명을 죽여보니까 우리 마을 사람이 죽였지 않느냐. 북촌 초등학교 고한순 삼촌에게 이곳은 서슬퍼런 그날의 기억이 서려 있는 곳입니다. 기관총으로 쏘아 죽이고. 제가 9살 때거든요. 네. 우리 식구는 3살 먹은 남동생하고 6살 더 먹은 15살 먹은 언니와 엄마 끌려왔는데 보니까 희한하게 그냥 사람이 바글바글 막 끌려다 온 거예요. 운동장 동쪽에는 울타리에 쇠덩어리가 3개가 올려 앉아 있는데 쇠덩어리? 뭐가 뿌죽이 나왔는데 이만큼 구멍이 2개까지는
운동장으로 향해 있는 것을 제가 봤어요. 네. 남자 머리 한 사람이 앞에 서 있으니까 땅바닥에 부쩍 주저앉는 앉았는데 총소리가 떠다닥 나더니 그 사람 머리가 없어져 버렸어. 앞에서 쏴 버렸어. 그러니까 교단 위에서 사람이 탁 쓰러져 버린 거라. 그것을 신호로 해갖고 기관총, 그것이 기관총에서 내준의 그 쇳덩어리 구멍 뿡뿡한 것이 운동장으로 막 그냥 총소리가 다다다다 빗발치듯 막 해가니까 어머니가 아니 원순아 대가리 땅에 박으라 대가리 땅에 박으라 막 소리 질르다가 어느 순간 총소리가 멎었어요. 그래서 막 엄마 찾으려고 이렇게 돌아왔는데 오른쪽으로 이렇게 돌아다 보니까 엄마는 이렇게 누워서 죽었는데 아기가 배후에서 막 가슴을 두드리고 있더라고요. 끈적해서 보니까 이 그 엄마가 죽으면서 맞은 피가 땅에다가 그때 잔디밭이었는데 이렇게 해서 손이 이렇게 뻘겋게 묻으니까 저가 엄마 나 손에 피 묻어서 나 무서워하면서 악을 써서 이제도 목소리가 큰데 하여튼 악을 써서 악을 쓰니까 우리 동생도 누나가 우니까 덩달아서 어멍 집에 그러 집에 그러면서 또 소리를 질리니까 저가 소리 질리는 바람에 우리 동생은 죽게 된 거예요. 이 갓나새끼 지금 죽어도 죽을 거 이따 죽어도 죽을 거 시끄럽게 떠들어 보니까 그 몽둥이를 가지고 머리를 두 번을 후려치는데 머리 깨지는 소리 같은 게 들렸어요. 저는 팍팍. 그래갖고 그때부터는 동생이 기절을 했는지 소식이 없는데 제주시 갈 사람 따라 나오라 하니까 막 이쪽 정문으로 막 잡아당기고 매다치고 막 밟으면서 막 이래 왔어. 그러다 보니 동과 서로 갈려버리니까 대나무 묶은 걸로 가지고 딱 중지를 시켰어. 이제 그때는 중지를 시키더니 한 몇십 명씩 잘라갖고 나가더니 조금 있으면 종소리가 다다다다 나고 그러는 것이 수차례 반복됐어요. 그러다가 우리가 마지막인지도 모르고 잘려나갔죠. 네. 잘려나간 것이 가보니까 사람들이 막 죽어서 있는데 엎어져 있는 사람, 자빠져 있는 사람, 베개를 배에 비고 있는 사람, 발이 입에 걸쳐 있는 사람 등에서는 절거덕 절거덕 소리가 났어. 쇠소리가 났고 그다음에는 나는 그걸 지금도 지우지를 못해. 해가 구름에 싹 가렸다가 나오면은 그 사람들 죽은 피가 땅에 막 스며들어가고 진갈색이 돼야 되는 땅인데 검붉은 땅이 돼가고 그 겨울이니까 피 뒤에 저르는 땅이 얼었나 봐. 위에는 땅에 살얼음이 되는 거다. 얼음이 돼갖고 햇빛이 반짝할 때는 반짝하는 빛을 나가 느꼈고 뭔 차소리도 닮고 사람 소리도 닮은 것이 그것이 군차가 오면서 사격 중지 하는 거예요. 나는 못 들었어요. 근데 엄마가 하는 소리를 외할머니네 집에 가봐라 해서 이제 요 옆길로 그러면서 아기를 높여주는데 그때야 동생 얼굴을 봤어요. 이 얼굴이 이만큼 붓고 내 동생이 아니야. 그냥 시퍼렇게 되면서 막 이상해. 50년 51년도 8월 달인가 사망신고 했을 거거든. 생명을 키워내던 마을의 옹팡밭은 순식간에 죽음의 밭이 됐습니다. 저는 여기가 무조건 싫어요. 왜냐면은 무조건 오기가 싫어요. 왜? 두려워요. 죄스럽고. 아이고. 살아서 갔기 때문에 죄스러운 거예요, 저는. 그 어른들도 살았으면은 이런 거 좀 누릴 수 있었을 텐데 죄스럽고 무섭고 너만 잘 사나 해갖고 막 그럴 것 같아. 몇 년이에요? 72년이잖아 지금이. 집에 있는 사람 끌어다가 무조건 총살시키고 어린이, 노인, 여자들 무슨 죄가 있어요? 뭐를 알고 여기 끌려와서 죽었겠어요? 군인은 국민을 보호하라고 있는 거지 사람 학살시키라고 만들어놓은 군인은 아니잖아요. 특별법도 빨리 통과도 안 되고 얼마나 사라질지 우리 살아생전에 해결이 될란지 말란지 모르겠어요. 너무 속상해 정말. 70여 년의 모진 세월을 견뎌왔지만 마음의 빛처럼 산적한 숙제들에 여전히 마음이 무거우신데요. 지난해 6월 구한순 삼촌은 유엔 본부에서 사산의 참상을 알리셨습니다.
할머니가 되어버린 제게 앞으로 얼마의 시간이 남아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자리에서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유엔은 세계 평화와 인권을 위해서 설립된 국제기구라고 알고 있습니다. 유엔이 설립 취지에 맞게 미국이 4.3의 진실 해결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합니다. 제 얘기를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 이런 아픈 역사를 다시 받아들이면 안 되지 않을까? 이게 평화로운 세상, 제발 전쟁 없는 네. 세상을 만나서 좀 편안하게 평화롭게 살고. 자영국 씨도 촬영하시면서 많이 우신 것 같고 울컥하신 것 같은데, 저도 이렇게 보는 내내 참 먹먹한 게 그 죄스럽다, 내가 혼자 여기 남아있는 게 굉장히 죄스럽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 보면서 저도 마음이 좀 울컥했는데요. 그 자영국 씨에게도 이번 촬영이 좀 특별한 시간이 좀 됐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네, 맞습니다. 매일 여기저기 다니면서 맛있는 것만 먹으러 다니다가 오늘은 또 처음으로 이런 촬영을 하게 됐는데, 정말 저에겐 굉장히 뜻깊고 굉장히 배울 점도 많았고, 정말 이 사삼에 대한 정말 새로운 생각을 하게 된 그런 날이었습니다. 아까 그 유엔에서 연설하던 장면이 나오던데요. 그 당당한 모습 참 감명 있게 봤습니다. 우리 할머니, 우리 고한순 할머님이 지금 80이 넘으셨는데 굉장히 당차시고 굉장히 건강하시고, 목소리도 쩌렁쩌렁하신데, 근데 이게 또 옛 이제 그 어린 시절에 그 아팠던 추억을 얘기할 때는 눈물을 계속 흘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계속 웃다가 또 울다가 하루 종일 그냥 그랬던 날입니다. 지금 그 채팅창에 올려주신 글들을 좀 소개해드릴 텐데, 둥가둥가님께서 당사자분께 들으니 더 마음이 아프고 충격적이네요라는 얘기도 해주셨고, 또 민들레님이 그 기억을 갖고 살아오기까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4.3은 대한민국 역사입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오정선님도 어머니들의 그 한 많은 세상, 피 맺힌 세상, 살아있는 게 죄다고 말씀하셨던 그분들 다시 한번 기억에 남는다고, 사랑합니다, 힘내세요, 뭐 이런 글을 남겨주셨고요. 이게 또 알고 우리가 기억해야 할 역사 아니겠습니까? 자, 오늘 자영국 씨와 함께 또 저희가 코너를 좀 진행해봤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장인정 아나운서와 함께하는 시간인데요. 자, 장인정 아나운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늘 결책 브록은 어떤 내용들이 준비되어 있을까요? 우리 제주 4.3을 노래한 것들도 참 많습니다. 저는 그중에서 세 가지 노래를 오늘 함께 들어보려고 준비를 해왔는데요. 먼저 첫 번째 노래를 부르신 가수는요, 아마 아실 거예요. 많은 팬분들이 있는데, 원조 고막 남친이라고도 불리는 달달한 고막이요? 고막. 고막 남친. 고막. 네. 아, 이게 참 특이하네요. 목소리가 너무너무 달달하고 아주 스윗하신 분들을 일컬어서 저는 이런 스타일은 아니고 조금 다른 느낌으로 좋은 목소리를 고막 남친이라고 하는데 루시드 폴 씨. 루시드 폴. 알고 계시죠? 제주에 이주하신 지가 좀 됐죠? 맞습니다. 지금 제주에 이주를 해서 사시고 계신데, 이분이 4월의 춤이라는 노래를 불렀다고 하는데요. 먼저 영상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유도 모른 채 죽어간 사람들은 4월이 오면 유채꽃으로 피어 춤을 춘다지. 슬퍼하지 말라고 원망 사람들도 누군가의 꽃이었을 테니. 네, 화면을 이제 보시면서 아신 분도 계시겠지만, 루시드 폴 노래가 제주 4.3 70주년 추모식 때
나와서 이 노래를 불렀었고요. 그때 많은 분들이 정말 인상적으로 노래를 들었던 것, 기억이 있어요. 네, 목소리만 들어도 정말 위로가 되는 듯한 힘을 지니고 있는 분이신 것 같은데요. 제주를 참 사랑하는 뮤지션이어서 제주에 와서 농사도 짓고 계신데요. 이분이 얼마 전에 한 잡지사와 인터뷰를 가졌었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농사를 굉장히 열심히 짓기 때문에 자기는 2월이 그나마 좀 한가한 달이다. 그나마 농사에서 좀 쉴 수 있기 때문에 다른 달에는 모두 이 농사일로 스케줄이 빽빽하게 짜여져 있다. 이런 인터뷰를 하셨을 만큼 참 제주 사랑이 각별하신 분입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럼 두 번째 노래 또 알아볼까요? 네, 두 번째 노래는 2014년이었죠. 저희 제주 MBC 보도 특집 다큐멘터리에서 소개가 돼서 아주 화제가 됐던 노래인데요. 그 중에 하나로 소개가 됐었습니다. 바로 3호선 버터플라이의 노래 잠들지 않은 남도입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외로운 대지의 깃발 흩날리는 인혁의 땅 어둠 살뚫고 피어난 피에 젖은 유채꽃이여 아 안녕의 세월이여 아 동국의 세월이여 아 잠들지 않는 남도 한라산이여 김성욱 씨도 이 노래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예. 옛날에 그 1980년대에는 이게 또 대학가와 노동 현장에서 그렇죠. 많이 불려졌던 네. 그런 노래이기도 합니다. 이게 음반으로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3호선 버터플라이의 기타리스트인 성기환 씨가 음악 감독 맡아서 전체를 이끌었던 앨범이 있는데요. 뭐 왕이자랑 해방의 노래 이렇게 제주 도민의 삶과 어우러진 다양한 노래들이 네. 담겨 있습니다. 다음은 어떤 노래죠? 네, 마지막 노래로는 이제 성악을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제주를 대표하는 그리고 나아가서 전 세계 오페라 팬들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는 성악가분이 계십니다. 바로 강혜명 씨인데요. 소프라노 강혜명 씨께서 또 제주 4.3을 노래한 적이 있습니다. 네, 제주 4.3과 평화를 노래하는 빛이 되소서라는 노래인데요. 우선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사들을 보면 정말 먹먹해지는 게 남은 자 하나 되어 지켜나가리 막 이런 가사들이 나옵니다. 이 4.3 노래 들으면 참 슬프잖아요. 그렇죠? 근데 네. 언제쯤 우리가 이런 노래들을 좀 담담하게 부를 수 있는 그런 날이 올까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자, 장인정 아나운서 고생하셨고요. 다음 주에도 또 재미있는 내용으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여러분의 댓글도 잠시 살펴볼까요? 네, 그냥 제주는 휴양지와 관광지라고만 생각했는데 이렇게 큰 아픔이 있는 곳인지 몰랐다. 아, 정말 사삼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또 알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네. 네. 가시님 모두 또 빛이 되기를 바란다는 네, 아무리 생각해도 난마늘님. 자, 이번에는 이제 화재 현장을 다녀오는 코너인데요. 이번에는 우리 또 직원부 씨가 네, 바쁜 시간을 또 쪼개서 다녀오셨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네, 네. 사삼 역사기록 사진집이 있는데 이게 이제 70주년을 맞아서 발간된 책이긴 한데요. 이때 나온 책자에 담긴 현장들, 또 그리고 알려지지 않은 4.3의 역사 현장들을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네. 함께 만나보시죠.
지금 보시는 이 책이 바로 4.3 역사기록 사진집에 담긴 현장들, 또 알려지지 않은 또 4.3 현장들을 찾아가 봤습니다. 자, 오늘 제가 나와 있는 곳은 관덕정입니다. 오늘 자세한 얘기 제주 다크투어의 백가윤 대표 만나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관덕정은 4.3에 있어서 굉장히 상징적인 장소라고 들었는데, 저도 나와서 봤지만 이 4.3에 대한 뭐 알림이라든가 흔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잘 눈에 띄질 않거든요. 네. 4.3에 있어서 관덕정은 어떤 의미라고 할 수 있을까요? 보통 4.3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48년도 4월 3일에 무장봉기 때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라 47년도 3월 1일 3.1절 발포 사건부터 4.3의 시작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바로 이 관덕정이 그 3.1절 발포 사건이 일어났던 곳입니다. 네, 지금 보시는 사진이 사진집에 담긴 1949년 당시의 관덕정 사진이었고요. 우리가 이제 목가나를 둘러보고 나왔는데 4.3의 흔적이 지금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네, 네. 지금 뭐 보시면은 조선시대 때 활용했던 건물들로 복원이 되어 있는데요. 네. 예전에는 여기 뭐 건준 청년 동맹 간판이 세워지기도 했었고, 네. 또 미군정 시기에는 여러 뭐 경찰서라거나 아니면 심지어 여기 사법부도 또 이쪽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지금 발포 사건이 이루어진 데는 어느 쪽인가요? 이 앞에 마당에서 이루어졌는데, 이 앞에 이 길 쪽에서 사망자들이 이제 부상을 입었는데요. 총을 쏜 거는 이 안쪽에 있었던 막루에서 경찰들이 보고 있다가 총을 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당시 사진들과 대조해보는데 지금은 거의 옛 모습이 없죠. 예. 사진을 보면은 이 당시에 인민유격대 사령관인 이덕구의 시신이 지금 이 장소에서 휴시가 됐단 말이에요. 네네. 어떻게 보면 좀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거죠. 네, 아무래도 관덕정은 예. 그때 당시에 제주의 중심이라고 볼 수 있었던 곳이었기 때문에 이곳에 이 인민유격대 사령관이었던 이덕구의 시신을 휴시했다라는 거는 다른 사람들에게 이거 봐라, 이렇게 인민유격대가를 우리가 물리쳤다, 이런 걸 전시하기 위해서 보여줬던 목적이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요. 그 얘기는 단순히 이덕구 혼자만의 무장 봉기가 아니라 당시 제주 도민들이 다 저항을 했었던 봉기라고 볼 수 있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주항 인근에 있는 제주 주정공장 옛터입니다. 근데 지금 이곳 주정공장 옛터는 어떻게 보면 4.3에 있어서 도민들에게도 굉장히 많이 알려진 곳이긴 한데 어떤 의미가 있다고 봐야 될까요? 그때 당시에 정말 많은 도민들이 수용되게 되면서 제주도에서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가둬놓을 만한 공간이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주정공장이라거나 또 서귀포 쪽 증언을 들어보면 단축공장이라거나 이런 공장 안에 사람들을 수용을 해놨었는데요. 초토작전이 끝나고 나서 정부가 이제 사람들한테 이제 산에서 내려와라. 내려오면 이제 귀순하면 살려주겠다라고 해서 내려온 사람들을 이 주정공장에 가둬놨다가 바로 이 앞에 보시면 여기가 제주항인데요. 여기에서 이제 불법 군사 재판을 받고 제주항을 통해서 육지 형무소로 보내져서 행방불명이 되시거나 아니면 또 더 비극적인 경우는 이 앞에서 수장돼서 돌아가신 분들도 굉장히 많으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는 정말 많은 제주도민들이 4.3 당시에 돌아오지 못한 길을 가신 곳이기도 하고 또 저희 제주도민들한테는 세월호 아이들을 받지 못한 또 이런 장소이기도 해서 항상 두 가지가 같이 생각이 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곳은 제주의 관문이죠. 제주 국제공항 일대를 찾았는데요. 제주 북부 예비검소 희생자 위령비가 있었습니다. 이게 위령비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위령비인가요? 여기는 북부 예비검소 그 위령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한국전쟁 당시에 육지에서는 그 보도연맹 사건이란 이름으로 자행됐던 것들이 제주도에선 예비검속이라는 이름으로 이루어졌는데요. 예비검속이라는 건 말 그대로 적과
협력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을 예비로 검속해서 잡아들이겠다라는 명목 아래 정말 많은 사람들이 검속됐습니다. 당시에 제주도에서만 거의 1,500명이 넘는 분들이 검속되었다고 알려져 있고 지금 이게 위쪽에 보면 사실 이쪽이 지금 제주공항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활주로가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정뜨르 비행장 얘기를 하는데 이곳 자체도 어떻게 보면 희생자들이 묻혔던 곳들 아닌가요? 2007년도에 4.3 연구소가 주체가 돼서 유해 발굴을 이 정뜨르 비행장 터에서 했었는데요. 당시에 123구 정도의 유해가 발굴이 되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참 우리가 이제 공항에서 비행기를 타고 내릴 때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정말 그 유해들을 밟고 내리는 듯한 느낌이 좀 들기도 그렇죠. 하고 그 때문인지 그 제주의 그 김수열 시인의 그 정뜨르 비행장에서라는 시도 좀 생각이 나네요. 자, 이곳은 잘 알려지지 않은 비극적인 4.3 현장인데 바로 애월읍 하길이의 비학동산입니다. 비학동산. 네. 네. 지금 저희가 서 있는 곳이 비학동산이라는 곳인데 이게 오른쪽을 보니까 여기가 지금 애조로가 지나가는 그 동네에 있는 하길이 있더라고요. 네. 그럼 이곳도 4.3의 학살터라는 얘기죠? 네. 4.3이 발발하고 나서 48년도 12월 10일 날 이제 이곳에다가 마을 주민들을 모아놓고 여기서 학살이 일어났던 거죠. 네. 그 강요배 화백의 그 그림 있잖아요. 네네. 그 배경이 또 이곳이라면서요. 임산부가 나무에 매달려서 이제 돌아가신 그 그림이 있어요. 이 부모들이라는 작품이요. 비약동산에서 임산부를 매달아 죽인 것을 표현을 했고 예, 그 참혹함이 선명하게 다가오죠. 마을에선 아무래도 그런 끔찍한 기억을 지금 입 밖으로 내기도 어려운 이 기억을 자꾸 상기하는 게 너무 이제 싫으셨던 거죠. 그래서 그 팽나무를 베어버리시고 그 자리에 이 마을회관을 지으셨습니다. 네. 어찌됐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들이 굉장히 좀 많이... 하규리는 이 4.3 피해를 많이 입은 곳 중에 하나인데 마을 곳곳에 4.3 당시 학살 현장들이 있더라고요. 여기는 그 공식적인 명칭으로는 소왕천이라고 불리고 또 마을에서는 속칭 소승내라고도 불리는 여기 개천가예요. 네네. 이 개천을 바라보고 서쪽에 있는 밭에서도 당시 학살이 있었습니다. 17살이었던 한 여성분이 여기서 또 잔혹하게 죽임을 당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사실 이렇게 알려지지 않은 학살터들이 꽤 많네요. 네, 하기 1위만 네. 해도 학살터가 제가 기억하기로는 세 군데 정도가 있고요. 이걸 뭐 제주도 전역으로 친다면 정말 많은 수의 학살터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4.3 유적지들이 곳곳에 산재해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런 현장들을 우리가 잘 또 찾아내고 기억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남은 또 숙제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드네요. 네, 제주도에 600개에서 800개 정도 유적지가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대부분 개발의 광풍으로 인해서 사라지기도 하고 또 사람들의 기억에서 잊혀져 가고 있는 곳들도 많습니다. 모든 곳들을 다 뭐 안내판을 세우고 기억하는 건 현실적으로 지금은 어려울지 모른다 하더라도 그래도 4.3을 기억하는 이 기간에만큼은 근처에 어떤 유적지들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4.3 유적지를 찾아보시고 우리가 그 기억을 함께 공유하는 것도 필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네, 의미 있는 소식 잘 들었습니다. 자, 다음 코너는 이제 어렵게 느껴지는 예술을 쉽게 풀어보는 코너죠. 외람된 문화생활 함께하겠습니다. 작품들을 시청자분들에게 소개할 때 약간 이런 느낌의 음악을 좀 깔렸으면 좋겠다 하는 음악 있으신가요? 요즘 BGM 직접 틀어드리거든요. 네, 요즘에 제가 좋아하게 된 곡이 하나 있는데요. 아, 어떤 거예요? You Are The Reason이라고. 컬럼 스코트의 You Are The Reason? 네. 네, 아, 요즘 꽂히신 곡이신가 봐요.
goes my heart beating. 제주의 여인들 그리고 또 제주의 역사에 대한 작품들을 많이 그리신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2014년도부터 이제 그 4.3 항쟁에 관한 이제 작품을 이제 1년에 한 두 점가량 계속 이제 작업을 하고 있고 인물 작업은 이제 한 시작한 이제 본격적으로 한 지는 작년부터 이제 시작을 했어요. 계속 대화를 하면서 느낀 건데 그 빌 게이츠 좀 닮으셨다. 처음 들었어요. 느낌이 의상도 그렇지만 관상이 굉장히 좀 빌 게이츠 관상.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하네요. 정말 외람된. 그 얼굴만 이제 크게 그린 이유는 화장 전혀 없는 그 골이 깊게 파인 그 주름살에서 이분들의 어떤 인생이 담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많이 하면서 이제 작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 어머니 자체가 작품이잖아요. 그 인생 작품이잖아요. 그러니까 살아온 것에 대한 어떤 깊은 배안도 슬픔도 기쁨도 막 다 느껴지고 근데 사실 요즘 막 있던 주름도 막 없애고 막 카메라 막 셀카 폰카 막 찍고 막 하면 진짜 예쁘게 막 필터링 엄청 되어 있는 카메라 쓰는 시대잖아요. 외람되지만 기분이 또 나쁘시지 않을까요? 아, 그럴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못 알아볼 수도 있죠. 서울에서 전시를 하면서 들은 얘기가 대부분 이런 초상을 보면 우리 어머니 같다고 얘기를 해요. 그 이제 감상자들이. 저는 이분이 알아보시면 더 좋다고 생각하고. 이게 이제 제주의 곶자왈인데 겉으로 보여지는 것보다 안쪽에 들어 있는 이야기, 아픈 이야기들이 이 숲에서 있지 않았을까라는 어떤 이제 약간의 가정을 해놓고 작업을 한 작품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곶자왈이 겉으로 보면은 굉장히 푸르고 참 사진 찍기 좋은 명소기도 하고 유명한 명소기도 하지만 그 역사의 내면을 봤을 때는 진짜 핏물이 흐르는 정말 그 피가 서린 진짜 그렇게 표현을 조금 더 강하게 한다면 네. 그렇게 한 번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큐레이터 해도 될까요? 사실 그 마음을 너무 잘 느껴지는 거예요. 네. 제가 지금 그 마음이 너무 잘 느껴져서.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이런 노란 붓터치를 통해서 약간 그런 희망? 그 삶에 대한 희망도 될 수 있고 만약에 이런 빛이 없다면 물론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인생에 대해서 어떤 희망을 가질 수도 없지만 숲도 마찬가지일 것이다라는 거. 정방폭포고요. 4.3 그 당시에 정방폭포에서 있었던 어떤 사실을 제 나름대로 그려놓은 건데요. 여기에 이제 그 동백꽃 같은 경우에는 죽음을 이제 상징하는 돌아가신 분들의 그러니까 영혼. 저 밑에 이제 서 있는 소녀는 아버지나 엄마나 아니면은 오빠나 기다리는 그 소녀. 근데 사실 엄청 가슴 아픈 그렇죠. 작품인 거잖아요. 사실 정방폭포에 수많은 떨어진 영혼들. 오늘 근데 저 설명 좀 잘했나요? 아 그럼요. 대단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보면서 조금 이렇게 배경음악으로 함께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음악을 네. 픽 해주시면 예. 예, 제가 좋아하는 음악인데요. 그 김트리오의 For the Beauty of the Earth라고 For the Beauty of the Earth? For the Beauty of the Earth. 아, The Earth. 아, 오케이. 아, The Earth. 아, 지구에 있는? 지구의 미를 위해서. 아름다움을 위하여. Yeah. 가톨릭 미술가 협회에서 이제 회원들이 열고 있는데요. 이제 기획은 제가 하고 있고요. 1년에 한 번씩 이 부활 전에 사순 기간에 손쉽게 사갈 수 있는 그런 작품들을 출품해서 팔리면 그거를 그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예, 기부하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부산 지역 하나 대표였거든요. 아.
포스터 그 디자인 쪽도 제가 한 입시미술 쪽으로 살짝 했었거든요. 아. 근데 그거 작품들 좀 만들면은 저도 같이 좀 전시해서 아, 기부할 수 있을까요? 아, 네. 이렇게 아, 지금 당황하셨어요. 생각이 있으신 갑자기. 분들이 해마다 한두 분씩 오. 예 추가로 이렇게 작품을 내주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사진 작가들도 계셨고 네, 내년에 내년에 해라 그렇지. 제가 예. 관장님 통해서 작품을 기부하고 예, 예. 또 그렇게 기부할 수 있는 네네네, 거네요. 네네, 그러면 맞습니다. 제 작품을 다른 분들이 만약에 한 명도 안 사면 도로 가져가시는 거죠. 도로 가져가시는 거죠. 관장님이 제 작품을 사줄 수 있어요? 아, 그럴 수도 있죠. 작품 소개를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왜냐면은 진짜 이 작품 사고 싶을 수도 있거든요. 아, 네, 그렇죠. 네. 고인자 선생님 작품 보면 제주의 그 성산포랑 그 바다 풍경 굉장히 그 터치도 좋고 그다음에 이제 그 김원민 선생님이 그 달과 십자가라는 그런 작품이 있는데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아, 더 고맙습니다. 서로 좀 예술적인 그런 소통도 하고 그랬으면 좋죠. 너무 좋아요. 정말 이 지구의 아름다움을 위해서 네. The Earth, 네. The Beauty of the Earth 네. 이것을 위해서 네, 같이 한번 노력을 했으면 좋겠어요.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막 넉넉히 봤어요. 난 이은정 씨의 매력에 푹 빠졌다가 지금 거의 늪이에요. 늪. 그러니까요. 예. 이제 파나도 도전을 하시겠다는 얘기인데 부산 지역 대표는 네. 어느 부분으로 나가신 건가요? 제가 남들이 다들 이렇게 사교육이다 여러 가지를 할 때 저는 이제 판화 쪽으로 네. 어머니께서 그것도 사교육 아닌가요? 계속적으로 투자를 하셨죠. 어머니께서 그것도 판화 사교육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또 조각칼 막 5천 원짜리 이런 거 할 때 저는 혼자 20만 원짜리 네. 조각칼을 직접 사주시면서 네. 부모님께서 어느 쪽에 취미가 있고 적성이 맞을지 모르니까 네, 네, 네. 이것저것 다 투자를 하셨다가 결국 제가 지금 제주 MBC에 네, 와 있네요. 네. 그렇죠. 아, 좋아요. 대기만성이라는 네. 게 있지 않습니까? 오늘 뭐 책 한 권 들고 네. 나오신 것 같은데 네. 책 소개를 좀 해주시려는 거 아닌가요? 네네. 네. 네, 이 책이요. 현해탄의 아리랑이라는 책인데요. 도쿄와 오사카의 제일 제주인의 삶의 이 역사, 또 이주의 역사를 100년을 기록한 책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이제 제일 제주인 센터랑 또 도청, 그리고 여러 제주의 도내 기관에도 또 교육청에 또 다양하게 배포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분들도 활용하시면서 또 제일 제주인의 기록들을 또 공부하시는 데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네, 우리 둥가둥가님은 우리 저 이은정 씨가 책 들고 이렇게 있으니까 홈쇼핑 해도 잘할 것 같다고 네, 네. 그런 의견 주셨는데 저도 잘할 것 같아요. 자 아니, 오늘도 예. 이은정 씨는 못하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예. 이제 그 작가분들 만날 때 갑자기 아까 막 뜬금없는 질문에서 막 그 작가분들이 깜짝깜짝 놀라는 걸 볼 때 아, 저는 그것도 정말 우리 그 외람된 문화생활에 보는 또 다른 네. 재미가 아닌가 매력이죠. 그러니까. 네. 네. 자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주에도 더 재미있는 소식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 또 네, 고맙습니다. 하겠습니다. 사실 요즘 뭐 전쟁의 반대말은 평화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일상이라는 표현을 쓰던데 그만큼 우리의 일상이 참 소중한 순간들입니다. 네. 우리의 일상도 지키고 특별한 평화도 지킬 수 있는 두 가지를 다 잡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번 주 4월 5일까지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서로 잘 지켜서 우리 코로나 사태를 또 빨리 극복할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다음 주에도 더욱 재미있고 또 알찬 소식으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네. 와랑와랑TV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